지금 일하시는 건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교육 쪽에서 일한 거는 네. 1년 반 정도 됐어요. 원래 다른 일 하셨었어요? 원래 보험 영업을 했었어요. 영업 쪽이 본인하고 그다지 잘 맞진 않았었을 텐데. 네. 왜냐면 내가 사람을 만나서 뭔가의 문서를 받고 하는 부분이 사실상 나랑은 잘 맞는 일은 아니었다라고 어른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나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조금은 더 나을 거예요, 본인한테는. 근데 여기서도 계속 일을 한다라고 지금 들어오는 거는 사실은 없어요. 여기도 좀 그만둔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한 1년? 1년은 더 할까? 지금 이렇게밖에 지금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뭐 내가 다른 걸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업적인 부분이라면 사실은 사업문도 지금 열려 있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교육사업 쪽. 교육 사업이요? 네. 교육 사업이라면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학원을 차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본인이 직접이요? 네. 교육? 아니 뭐잘 맞는 게 있을까요? 따로 나 그렇게 공부가 계속 들어오질 않는데. 네. 원래 하셨던 게 있으셨어요? 어떤 거요? 공부, 학업적으로. 학업적으로 해요? 네. 아니요? 예전에 한번 공부방 네. 잠깐 했었고요.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셨었어요? 네. 그때 괜찮았어요? 코로나 터지고 바로 적었는데. 아니, 그 전에 하셨을 때, 사업을 하셨을 때, 그때 뭐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괜찮으셨냐고. 아니,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 교육사업이다, 사업장이다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직접 학원을 차린다고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를 가르치고 해서 일을 하는 부분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런 쪽으로는 괜찮지만, 내가 내 거를 열어서 교육사업을 한다는 사실상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누가,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 집에 누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술을 좋아하신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저희 집에요? 네. 저희 아버지 술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시죠. 좋아하세요? 혹시 여기 할아버지나 이 집안에 어른들도 술을 좀 즐기셨나요? 할아버지가 술을 좀 많이 할아버지요. 네. 즐기셨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요. 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뭐 학원이라든지 뭐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라고 하는데 그걸로 돈을 벌기는 힘들어 보여요. 어찌됐든 근데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돈이 많아가지고 말 그대로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봤었을 때는 이 집은 공부 쪽으로 해가지고 뭐 그걸로 돈을 벌자라고 하면은 사실상 들어오지는 않아요. 이상하게. 그럼 그리고 장사는 어때요? 그래서 지금 차라리 제가 여쭤봤었던 게 뭐가 있냐면은 누구신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좀 헷갈려는 부분이 있으니까. 왜냐면 전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있으면은 이집 조상인지 이집 조상인지 저도 조금 헷갈리거든요. 근데 딱한 가지가 술 장사를 하면은 좀 어떨까라고 해서 지금 들어오는 거는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음식이나 뭐 한다 그러면은 뭐 술집이나 그러니까 뭐 술집이라 그래도 그냥 요즘에 이렇게 많잖아요. 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호프집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쪽으로 하는 것이 차라리 내 사업을 한다 그러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런 교육 쪽인 이런 쪽 부분보다는 여기다가는 오히려 신경만 더 많이 쓰고 오히려 내가 수익적으로는 나는 거는 그다지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집안의 어른들이 술을 참 좋아하셨네. 누군지는 몰라도 술을 참 즐기셨네. 이렇게 지금 들어오시고 또 음주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가무잖아요. 그쪽도 같이 들어오세요. 그렇게도 많이 좋아하셨던 어른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조상님전 대우를 하고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좋아하시는 거 이제 드리면서 나도 이쪽으로 차라리 돈을 벌게끔 해달라고 빌고 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본인도 혹시 좀 좋아하세요? 네, 저도 좋아. 근데 본인하고도 딱 봤었을 때 무슨
지금은 사업 문서 없어요. 네. 지금은 사업하면 안 돼요. 본인 사업하려면 40줄 들어가야 돼요. 네. 지금은 절대로, 30대는 절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40줄 들어가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쪽으로 문을 열어보면 본인한테는 더 나을 수는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그때 당시에 또 트렌드가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만 잘 파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어떤 쪽으로 사업을 하면 좋을까요를 차라리 묻는다면은. 근데 본인도 남 밑에서 오래 일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내 걸 뭐가 됐든지 간에 하고는 움직이실 거는 같아. 그치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고 40줄은 들어가야 되고 하겠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이런 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뭐 이제 연애나 결혼 쪽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사람이 비춰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든다 그래도 사실상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만약에 주변에서 누구 만나볼래, 뭐 어떻게 해, 뭐 이렇게 한번 해볼래 라고 해도 마음은 연애는 하고 싶은데 사람이 딱히 나한테 사는 사람이 없다 지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람보다는 차라리 돈 벌자가 더 맞다 지금 어른들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고, 문서가 다 지금 30대에는 사실 뚜렷하게 비춰지는 게 없어요. 사람도 문서인데 결혼을 30대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것도 조금 의문은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뭔가를 해서 사람을 만나는 걸 지금 말고 조금 한 시기를 좀 더 있다가, 올해 안 보여요. 작년에도 사람은 없었어요. 분명히 작년에도 사람은 들 수가 없었고, 그 전에 아마 한 재작년쯤에는 들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렇지만 다들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스쳐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머무는 사람이 들어와도 좀 늦게 들 가능성이 커요. 본인한테는. 그래서 문서가 다 어떻게 보고 있으면 조금 후반에 몰려요. 본인이. 그래서 30대에는 차라리 돈을 버는 걸로 차라리 내가 금전을 벌자라고 움직이는 게 본인한테는 훨씬 더 나을 거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세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사람이 든다라고 하면은 빠르면은 진짜 내년에는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도 비춰는 저요. 그치만 내 인연으로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을까는 사실 뚜렷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고 있으면 30대에 다 사람들이 그냥 다 스치고만 가버려요. 사람이. 근데 오히려 20대 초반 지나서 중반쯤에 만났던 사람 없어요? 중반 좀 지나서. 좀 중반 조금 지나서예요? 네. 후반 들어갔을 때? 네. 왜냐면 사람이 딱 한 번 나한테 깊게 들어오라고 했었던 게, 저는 중반으로 봤거든요. 한 26, 27 요상간으로 봤거든요. 그때 들어온 사람 말고는 사실상 내 옆에 머무는 사람이 비춰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나가고 나서 본인이 사람이 다들 스쳐만 가버리고 머물고 가려면은 좀 더 나중으로 비춰지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본인은 40대 초반부터 좀 빨리 달릴 수가 있어요. 좀 빠르게. 사람을 만나서 정말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좀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사람이 또 들면서 내가 사업을 해볼까, 내 거 장사를 뭔가를 해볼까가 아마 좀 일사천리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30대에는 내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준비를 하는 내 30대의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세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아마 사람이 들어온다 그래도 좀 나한테 머물기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의외로 좀, 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그냥 이제 사람이 좀 신중한 편이에요, 본인은. 그러니까 매사에 난 진지해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은 본인은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상황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좀 진지한 편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실수로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38, 39. 어떤 게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순간적인 잘못 판단으로 금전을 크게 잃는다든지 아니면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38, 39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 시기만 잘 넘기고 간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본인한테는 자칫하면 고비예요.
38, 39이 그래서 여자를 만나더라도 자, 네,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남자한테도 삼신은 돌아요. 삼신이 뭐예요? 아이를 주는 게 삼신이죠. 아, 네네네. 만약에 본인이 정말 내가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이 아닌데 잘못하다가는 아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서른이요? 네. 아, 네. 이해가 되셨죠? 네네네. 그때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38, 39 요때. 네. 그리고 그때 누군가가 나한테 같이 뭐를 해볼래? 아니면 이거 정말 좋은데 투자 한번 해볼래? 한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 시기에는 돈도 잃으라 그랬고 잘못하다가는 내 인생도 조금 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38, 39을 잘 넘기고 가야 40대의 본인이 일사천리로 좀 풀면서 좀 갈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됐죠? 네. 그때가 딱 내가 들어오는 30대 마지막 고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대요. 사실 30대 초반도 본인이 그다지 좋은 시절은 아니었었거든요. 20대 후반 지나가고 30대 초반까지도 하는 일도 잘 되는 게 사실은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고 있으면 버는 돈보다 까먹는 돈이 더 많으라 그랬고 사람을 만나더라도 좀 좋은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을 보내고 좀 나한테 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다가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30대 초반도 본인이 좋은 시절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고 있으면 약간의 안정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 30대에서도 안 좋은 거 초반에 지나가고 잠깐 안정을 취하고 있는 이 시기고 후반에 다시 한번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잘 넘기고 가면은 40대에는 그래도 괜찮게 스타트를 끊고 갈 수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사업을 크게 해서 늘려서 갈 거야는 애초에 생각을 하지 마세요. 본인은 사업을 하고 내 장사를 한다 그래도 한 가지만 하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는 안 돼요. 하나만 하셔야 돼요. 그걸로 만약에 돈을 벌었다 그러면은 이거를 팔고 다른 데로 옮기고 이렇게는 가셔도 이걸 유지를 하면서 다른 걸 또 하고 또 여기다가 또 유지를 하면서 다른 걸 또 하고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릇이 그렇게 크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하더라도 좀 야무지게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세요. 이해가 되셨죠? 네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한 게 1년 정도 후에 그만둘 수도 있다라고 네.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때 이후로는 어떤 일을 제가 할까요? 직업을 제가 해드릴 수는 없는데 직장 생활로 움직여서 가셔야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정말 이제 버티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1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8, 9이 들어오는 시기잖아요. 그 만약에 그때까지 좀 더 하다가 그만두고 누군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투자를 하든 한다 그러면은 돈을 날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그때까지는 직장 생활을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버티고. 네, 그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변동이 사실은 보여지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직장에서 그냥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어른들은 더 많아요. 그래서 언제까지요? 라고 하면은 그냥 한 4년, 5년 정도는 그냥 직장 생활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대요. 지금 하면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든 지금 당장의 변동은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뭐 회사를 옮겨보자 다른 데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말씀도 하지는 않으세요. 그냥 있을 수 있으면은 그냥 계속 있는 것이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데를 간다 그래도 좋은 수는 아니니까. 그럼 제가 강남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거는 그 혹시 지역을 바꾼다거나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지역 변동이나 이런 건 상관이 없죠. 그런 거는 네. 차라리 그런 변동으로 떼우고 간다 그러면 오히려 더 괜찮죠. 차라리 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지역이 강남에서 뭐 강북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뭐 다른 지역으로 또 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동을 치고 가는 거는 차라리 괜찮은데 아예 바꿔서 다른 쪽으로 가자라고 하면은 본인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 지치게 보여지는 것도 있어요. 지금 회사 하는 일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본인은 좀 지친다 그래요. 지금 이 자리가 그래서 만약에 다른 데로 직장을 옮기자라고 하면은 변동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옮길 수도 있어요. 회사를. 한 번 옮기면. 그래서 만약에 차라리 그냥 있는 회사에서 그냥 말 그대로 뭐 지점이 바뀌어서 다른 데로 간다던가 하는 걸로 그냥 변동을 떼우고 간다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죠. 본인한테는. 사실 지점이 저 지난달에 바뀌었거든요. 네. 같은 일을 하는데 그냥 지점만 그게 바뀐 게 차라리 그걸로 변동을 막고 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회사를 바꾸자라고 하는 변동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지점이 바뀌어서 내가 뭐
강서에 있다가 뭐 강남으로, 강남에 있다가 뭐 다른 지역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차라리 바뀌어 간다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본인한테. 그리고 지금 여기서 다른 데로 바꿔가지고 회사를 이동을 하고 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본인이 더 버거워요. 그거는 분명하게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를 유지를 하면서 차라리 그냥 직장 생활을 좀 더 하시고 내가 운이 바뀌어서 들어가는 시점에, 그리고 사실은 40대 초반도 사업을 하자는 그렇게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사람이 그때 들고 움직이면서 좀 빠르게 바뀌어서 갈 수는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차라리 직장 생활을 조금 더 할래라고 하면은 초반까지도 지나서는 그냥 직장 생활을 좀 하셨으면 싶은 마음은 있어요. 사업은 좀 나중에. 내 장사를 하더라도 조금 나중에. 그거 1, 2년 늦춘다 그래서 크게 변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천천히 움직이시는 게 더 좋겠다. 지금 그래요. 그리고 38, 39은 진짜로 조심하시고. 그때만 잘 넘겨가도 괜찮아요. 근데 왜 또 초반에 얘기를 하냐면은 38, 39을 진짜 정말 그 9수를 잘 버티고 가셔야지 그때 또 한번 운세가 바뀌는 그 시점이 아마 본인한테는 조금 안 좋게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만약에 마흔의 결혼의 문서가 들 수도 있어요. 40, 41, 요때 결혼의 문서가 들 수가 있거든요. 그때 만약에 결혼을 한다 어쩐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뭐 궁합도 보고 이러신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 괜찮으니까 빨리 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그때 되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 9수만 잘 넘기고 가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돈도 잃을 수 있고 사람 때문에 내가 치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좀 안정기가 찾아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아시겠죠?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럼 제가 뭐 맞는 그 누구를 만난다고 할 때 뭐 맞는 사람이나 뭐 이런 것도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맞아요? 사람 만나는데 사람 만났는데 나한테 맞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은 네 입맛에 다 맞는 사람이 어딨어요? 너무 최근에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냥 연애를 막 했었는데 최근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정말로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은 나한테 사람이 드는 시기도 아닐 뿐더러 사람이 들고 치라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짝이라는 거는 내 이상형과 정말 정반대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상형은 말 그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스타일일 뿐인 거지 그게 나를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날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건 무당이라도 모르지. 피해야 될 사람이라던가 이런 거. 피해야 될 사람은요. 본인이 본능적으로 누구나 다 알아요. 아, 그럼요. 다 알죠. 근데도 빠져서 갈 수 있는 거는 그건 운명인 거고. 그래도 운명이고. 피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는 사실상 뭐 크게 뭐 이런 건 없어요. 사람이 사람 만났는데 그런 게 어딨어. 다만 정말 상극인 사람들이 만났다라고 하면은 점을 볼 때 아, 좀 걱정은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죠. 정말로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정말 너무 안하무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피하게 돼 있지만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나한테 다 맞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어. 그치만 내 인연은 분명하게 있는 거고 그때가 아닌 다른 시기에 사람이 잘못 들었다가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시기만 조심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면은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저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유부남 유부녀만 아니면 됐지 뭐 무슨 상관이야. 사람이 누구나가 다 아픈 상처도 하나씩은 다 있기 마련인 거고 물론 다 잘난 사람도 있겠지만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넘친다고 좌절할 건 없잖아요. 그쵸? 사람은 내가 마음을 얼마나 주고 얼마나 그 마음을 잘 받아주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사실상 다른 게 뭐가 필요가 해요. 그쵸? 정말 피해야 되는 사람은 알잖아. 본능적으로 왜 몰라. 아, 저 사람은 피해야 되겠다. 이게 분명히 다 있는데 지금은 제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없어요. 내년에도 거의 내년에도 없어요. 왜냐면 다들 그냥 스쳐만 가요. 근데 스쳐가라는 사람은 스쳐가게 두는 게 맞아요. 오히려 그게 맞아요. 왜냐면 스쳐가는 사람 제가 꾸역꾸역 잡아봤는데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나한테 옆에 내 자리를 치고 들어오라는 시기도 아니고 정말 때라는 건 분명히 다 있어요. 돈을 벌 때, 사람이 드는 때, 내가 무언가를 할 때라는 거는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그거는 나라고 평생 이러고 살겠어? 아니에요. 본인한테도 분명하게 좋은 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고 내 짝을 만나라는 시기도 분명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잘 보면 되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이 들어오는 때 내가 다른 게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결혼은 선택이에요. 필수가 아니잖아. 근데 거기에 굳이 뭐 다 담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일단은 내가 잘 사는 게 먼저지. 잘 사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사람이 들면은 그것만큼 좋은 거는 없는 거고 좋은 사람이라는 건 딱히 다른 게 없어요.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고 나한테 마음을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지. 그리고 내 마음도 향하면 더 좋은 거고 이런 거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사실. 그쵸? 그쵸. 제가 인천하고 강남하고 출퇴근이 사실 네.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한 가운데쯤에 나가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나가 사는 건 뭐 괜찮아요?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아마 만약에 좀 움직인다라고 하시면은 방향만 좀 잘 보고 움직이시면은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집을 사실 것 같진 않거든요. 네, 살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문서를 잡아서 뭐 매매를 하자 내가 어떤 뭐 문서를 잡자는 시기가 아니라서 그거는 크게 관계는 없어요. 잘하면은 얼마 안 지나서 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뭐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만약에 그냥 나오신다라고 하면은 빠르면은 다음 달에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뭐. 아 그래요? 네.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한 가지는 좀 아셔야 될 거는 뭐가 있냐면은 올해 본인이 뭔가에 크게 투자를 하거나 큰 금전이 들어가는 일은 무조건 막아야 돼요. 올해요? 왜냐면은 올해는 금전이 좀 깨질 수가 있거든요. 작년 올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아니라면은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안전하게 생각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겨울에 정말 한겨울 말고 그냥 가을 지금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서 한 지금 9월 달이잖아요. 한 10월 말 10월 말쯤 차라리 그때쯤이나 11월 초 12월 달까지는 안 가도 되고 그때쯤 움직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아요. 건강 쪽에는 사실 뭐 크게 문제. 지금은 크게 들어오는 건 없어요. 어른들이 이렇게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 없어요. 아 지금요? 네, 괜찮아요. 다른 거는 뭐 네. 특별하게 뭐 얘기를 하시는 건 없고 다만 내후년 여덟아홉 요 시기만 잘 넘기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때는 조용히 있어야겠네요. 최대한 그게 중요해요. 조용히 어른들은 안 좋다라는 거는 새겨듣기를 정말 바래요. 무당이 하는 얘기 중에서 좋다는 얘기는 흘려듣고 안 좋다는 얘기는 새겨들으라는 이유가 안 좋다라는 것만 잘 새겨들으면 그게 돈 버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잘 새겨들어도 좋아요. 정말 그때는 연애 이런 것도 혹시나 들어와도 그냥 안 하는 게 더 아니 연애 하세요. 하는데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죠. 아 연애는 해야지 사람이 들어오는데 스쳐가든 뭐 한 달을 보든 두 달을 보든 연애는 해야지 사람을 만나봐야 결혼도 하지. 그때 그 시기를 같이 버티고 나서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다만 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아 만나도 만나는 상관 없는데 그럼요. 사람이 들어오면 만나야지. 아니 결혼을 하려면 일단 사람을 만나야지. 혼자 결혼할 것도 아닌데 그때 그친다고 나면은 이제 괜찮다는 거죠?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진짜 9수는 넘어가야지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꼭 조심을 좀 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